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아직 4월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왜 덥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요. 뭐 기온만 높은 게 아니고 사실 이번 주에는 거의 태풍급의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그렇죠. 요즘 날씨 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탱탱볼 같지 않나요? 탱탱볼. 네. 아 정말 날씨의 그 변화 무쌍한 네. 모습을 제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도 불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기온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맞아요. 그야말로 탱탱볼이네요. 예. 어쨌든 날씨 변화가 심한 요즘. 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하면 우리 몸은 빨리 더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고 네. 또 무기력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건강이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 네. 좋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먹는 건요? 우리 제철 그런 다양한 나물들 있잖아요. 네. 드시면서 비타민 좀 섭취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4월 또 5월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자연공 리포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형국 씨 오늘 좀 탄 것 같아요. 약간 구릿빛 피부? 아, 좀 타나요? 태닝하셨어요? 태닝이 좀 됐나요? 사실은 다녀온 화재 현장에서도 좀 얼굴이 좀 탔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셨길래? 그러니까 어딜 다녀오셨길래? 궁금하신가요? 네. 얼굴은 좀 탔지만 마음은 따뜻해진 그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 안덕면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바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돌고래 오늘 안 보이나? 와,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덕면 사계리에는 이렇게 사계 해변도 너무 아름답고 저 뒤에 보이는 용머리 해안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사계 해안에서 공짜 커피를 준다고 해서 제가 마시러 왔습니다. 공짜라면 다 좋아. 가볼까요? 어디 있어? 어디야? 이건 뭐죠 또? 공짜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여러분은 제주 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름답고 유명한 해변을 많이 간직한 서귀포시 안덕면. 이곳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여기 제가 커피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공짜 커피는 드리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이거 활동을 하셔야지 꼭 공짜 커피로 바꿔 마실 수 있으세요. 활동? 비치코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여기 해양 수거용 마대에 이제 쓰레기를 채워 오시면 저희가 발행하는 쿠폰으로 교환해가지고 저기 카페 가셔가지고 이제 맛있는 커피로 바꿔 마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자 그러면 빨리 이게 마셔야 되는 지금 목도 마르고 햇살로 빨리 주워가지고 남들이 다 주워버리는 것 같아요. 제 코인. 빨리 주우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볼게요. 네. 지난해 2개월 동안 진행된 비치코인 캠페인을 통해서 약 3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해변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안덕면에 있는 유명 해변 네 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비치코인 캠페인이 운영되는데요. 수요일 딱 하루 쓰레기도 줍고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얼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해양 쓰레기를 줍기에 나섰는데요. 와, 돌 두 개 건져냈는데 쓰레기가 가득이야. 해변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도 자세히 보면 바위틈 구석구석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와, 쓰레기 너무 많아요. 아, 그러게요. 저는 이게 다 저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네요. 너무 그 공해 물질이 많고 그래서 저기 여행 다니신 분들이 좀 저 이런 그 환경 오염에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느끼고 또 이렇게 안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사실 이 쓰레기들은 인근에서 버려지기도 하지만 조류를 타고 외국에서 떠밀려온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에 플라스틱 부서진 것들, 이거 이제 폐 어구들이거든요. 바다에서 배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 파도에 쓸려 내려온. 와, 이거는 넣지 말고 그냥 이거 짊어 메고 가야겠다. 야, 그래, 요 정도면 커피 한 잔 안 될까? 쓰레기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는데요. 자, 이제 쓰레기를 코인으로 바꿔볼까요? 아, 이 정도로 좀 충분할까 모르겠어요. 아,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예. 예,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예, 저쪽 보시면 저 경치 좋은 카페에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쓰레기를 제가 들고 가야 되네? 아니요, 이거 쿠폰. 아, 비트코인 쿠폰. 쿠폰을 드립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괜찮은 게 쓰레기 줍고 나면 더울 거 아니에요. 갈증 나고. 그렇지. 딱 이제 커피로. 아, 목말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쓰레기를 주면 이제 커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쿠폰을 가져왔는데 맞나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 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더우시고 많으셨어요. 야, 이거 되게 좋네. 커피 쿠폰은 인근 카페에서 당일 사용만 가능하고요. 카페 6곳에서 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커피가 완성! 와, 저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이죠, 얼음. 요즘 저런 얼음이 유행이에요. 원빈처럼 마셔줘야지. 와, 너무 시원해. 갈증이 싹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이런 카페가 앞에 있는 거네요, 바로. 네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동참하시게 됐나요? 네. 우선 저희와 가장 가까운 사계 해변이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비트코인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쓰레기를 줍고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만 드시고 가신다고 이제 무료로 드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입장이라서 편하게 드시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매장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편했어요. 네.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에너지 충전이 듬뿍듬뿍 됐어요. 호호, 여기는 어디냐? 와, 저 뒤에 보세요. 박수기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평포구입니다. 여기도 제가 깨끗하게 쓰레기를 쭉쭉쭉 하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주말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주워야지. 가봅시다. 가보자고! 쓰레기가 돈으로 보이니까 더 열심히 줍게 되네요. 아,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중요하죠. 네. 맞아요. 사실 쓰레기를 우리가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기도 해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아,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시작했으니까 올해 4년 와, 됐습니다. 4년. 네. 요즘에는 저희 같은 바다지킴이 분들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줍깅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줍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계시고 해서 이제는 인식들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쓰레기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새겨 들어야겠어요. 자, 이제 정화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달려. 으쌰. 야, 이거 고사리 따는 것 같은 느낌이네. 넌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건 뭐지 또?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어구겠지? 아유, 다 플라스틱이야. 썩지도 않아. 아이고. 자, 가보자. 물 속에도 페트병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좌영구 리포터 열일하시네요. 완전히! 나는 바다 쓰레기 줍기에 에이스야! 진짜 에이스다운데요? 힘들어 죽겠어! 목말라! 이야, 또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여기 다른 매장인가요? 아, 이게 곳곳에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명한 카페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공짜로 아이고, 바꿀 해양, 수 있어요? 해양 쓰레기 소개해 주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음료로 바꿔주십시오. 네, 커피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곳에서도 비치코인 쿠폰이 대환영을 받았는데요. 사장님의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일에 무료로 이렇게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게 어떤 계기로 동참하시게 됐어요? 저희 바다가 깨끗해야 손님이 더 많아지고 또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관광도 오고 그래야 제주가 좋아지고 또 제주에 사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서로서로 예, 윈윈하는 길이어서 저는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겠고 또 많이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에 동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함께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바다지킴이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쓰레기 버리지 마! 아름다운 제주바다 이제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바다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보여주세요. 아우 야 커피 맛 좋다. 오늘 좀 부족하네.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들 쓰레기 줍고 커피 마시세요. 아니 형국 씨 얼굴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싶다가도 쓰레기 보면은 심각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맞아요. 어찌됐든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도 안덕면 해변으로 빨리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도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이 비치코인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1인 1잔, 한 잔씩만 주게 되는데 제가 좀 곱빼기로 보였나 봐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신 사계리와 대평리 포구를 제가 깨끗하게 하고 왔죠. 네.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기특하네요, 오늘 모처럼. 잘하셨어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자막에 비치코인이라고 떴을 때 그 비치코밍은 들어봤거든요. 그건 줄 알았어요. 네네. 비치코밍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양 쓰레기 줍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치코인 이제 커피와 결합된 거죠. 아까 전에 사장님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카페와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만약에 그쪽에 카페를 하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사실 해안 쪽이 좀 위험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 잘 챙기시면서 환경도 챙기시고 커피도 챙기시고 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종호 리포터 대신요. 네. 촬영 현장에 무려 담당 PD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정현진 PD. 네가 왜 로그인 제주에 나와. 진짜 왜 여기서 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네, 로그인 네. 제주 연출하고 있는 정현진 PD라고 합니다. 이야, 네. 사실 이게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네. 어떤 분을 만나고 왔을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네. 부자, 부자. 아주 흥이 넘치시고요. 열정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또 지구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귀를 기울여주세요. 네. 네. 뭔 소리가 나요? 박수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에서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에? 갑자기 춤을? 아, 이분이세요? 이분이세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싸! 흥이 넘치시는데?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보면 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던 그분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분을 찾기 위해 제주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는데요. 자, 저거 쓰레기 수거차인가요? 네. 그분에 대한 단서는 이동에 자주 출몰한다는 것뿐. 막막한 마음에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환경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지금? 네. 아,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네요. 네,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서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물어보려는 그 순간 그녀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어,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익숙한 이 기운? 아, 잠깐만. 아까 두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 순상치 않죠, 순사이가. 저희가 찾던 지윤정 씨 같은데. 네, 저 맞아요. 저 맞아요. 네. 아, 이분이셨군요.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넘치는 흥으로 일할 때도 신나게 하는 진정한 흥부자 지윤정 씨를 소개합니다. 다시 하라고 안 받잖아. 뭐라고? 이거.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시고요. 네. 클벤저스로 활약 중인 윤정 씨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전까지 육상 코치와 운동 처방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환경미화원이 되겠다고 했을 땐 주변의 반대도 심했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환경미화원을 한다, 합격해서 이제 출근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 하면 안 되냐, 왜 좋은 거 안 하고 이걸 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우리 딸 환경미화원이다, 아 최고다 그래서 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가족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윤정 씨 팀이 클벤저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에이스 팀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춤 덕분이라고 합니다. 춤으로 동료들과의 즐거운 에너지를 이끌어 오신 거네요.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빠, 오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흉내도 내보고.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분위기가 처진다거나 아니면 뭐 좀 힘들 때. 벚꽃이 피어나던 봄. 틈을 내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영상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서 저렇게 지금 쇼츠로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아, 실제로 올리시는 일 하시고 틈틈이 짬나시는 동안에. 퇴근 후 윤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라수목원이었습니다. 오늘 일 끝내고 남편과 함께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 윤정 씨가. 아, 남편분도 같은 일을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부부가 환경미화원 일을 같이 하고 계세요. 항상 좀 긍정적인 좀 아내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제 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자녀들도 그렇고 항상 이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옆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옆에서 좀 웃게 해주는 사람, 좀 그런 아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 알지 지시지 말고. 알지 어떻게. 사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면요 남편분도 그 에너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노력 많이 하시네, 남편분이. 네. 아유, 노력하시네.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죠? 네. 예, 많이 배웠죠. 주말에 하면서 같이 릴스도 많이 찍고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도 SNS에 자주 등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그러니까 사이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네,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네. 서로 그럼. 서로 또 같은 직업이다 보니 이해도도 서로 높으세요. 네. 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윤정 씨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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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아파트 가고 있는데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우리 같이 한 번에 수거하기가 편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감독님이 이제 취재하시느라 많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일하셨네요. 네. 야, 저는 네. 촬영 감독이 누구였죠? 아, 굉장히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수고하세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주민분에게 전하는 인사는 빼놓지 않는군요. 다들 이렇게 인식 개선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기다리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거리시고 그다음에 분리 배출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하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언행 막 예 네. 너네가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치우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빨리 비키지 왜 시민들 출근하는데 이걸 치우냐. 아
아, 이런 그 네. 영상을 많이 올리시나 보네요. 네. 오. 이런 게 진짜 인식 개선에 네.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일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윤정 씨. 오늘도 열심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달려봅니다. 수거해온 쓰레기를 매립장에 비우고 돌아가는 길. 비장한 얼굴들로 갑자기 차에서 다들 내리는데요. 무슨 일이죠?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오케이. 저분은 기사님이시고요. 아주 아. 아주 멋쟁이세요. 어, 컨디 잘 차. 영상을 혹시 찍어주실까요? 카메라 감독님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바이야 돌리고! 바이야! 아니 무조건 오른발을 불러요. 오른발요? 어, 봐봐 따라해봐. 왼손, 오른손, 어, 오른손, 오른발. 하나, 둘, 셋. 바이야 돌리고! 바이야 돌리고! 오른발. 저희 같이 일하는 언니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4일인가 5일 동안 지금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좀 친한 언니인데 그래서 좀 힘내고 빨리 일어나라고. 마무리 포즈까지. 야, 네. 근데 돋보이시네. 예, 돋보이시네. 어우, 남자분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저도 팔로우하고 싶어지는데. 네. 이게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저런 영상까지 찍으신다는 게 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그 저 쓰레기를 이제 차량에 실은 다음에 저 개폐 장치를 저분들은 파카라고 불러요. 이제 고개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짬짬이 틈을 내서 이제 춤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배달용 분리수거 할 때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남은 음식물과 함께 재활용통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이라기보다 매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조금 가능하면 씻어서 이렇게 배출을 해주시면 아름다운 지구, 깨끗한 제주 같이 함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면 초록색 조끼를 입고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윤정 씨.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윤정 씨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윤정 씨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보답하고 싶다고 하네요. 환경미화원으로서 아무래도 체력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신랑하고 예, 체력관리를 위해서 한라수목원 산책 나왔어요. 60세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제주 예, 지키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아!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하는 긍정의 아이콘 지윤정 씨. 앞으로 더 파이팅 하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 와, 네. 일을 정말 좋아하고 네. 일을 또 즐기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사실 내일이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나오고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도 네. 나왔는데 재활용 쓰레기들을 버리실 때 음식물이 그 안에 좀 들어 있으면 재활용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한 번씩 조금 깨끗이 씻어서 버려주시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간혹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채로 재활용에다 버리면 기존에 세척된 그 재활용품들이랑 섞였을 때 그 깨끗한 재활용품도 불가능해.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정말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네. 그 인식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또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예전보다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현진 PD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짝이 바뀌었지만 반갑습니다. 예. 평소와 다른 짝이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전의 짝이었는데 또 원래대로 들어가면 그렇지. 원래대로 들어간 거지요.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은요. 첫 번째는 도의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첫 도정질문 또 그리고 교육행정 질문이 마무리가 됐던데 일단 두 분의 관전평,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 방은 없었지만 예. 잔잔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은 집행부를 좀 거세게 몰아쳐서 예. 뭔가 다짐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아. 그런 약간 센 건 없었지만 그래도 예. 분야별로 매우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총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딱 하나에 꽂혔어요. 하나? 예, 도의회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 예술단 사진이었죠. 그 자료였죠. 그걸 예. 보는 과정에 예, 예. 질의를 하셨던 그 도의원분이 예. 눈물을 보이시는 아~ 저는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적인 선이 건드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센터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가식적인 줄 알았어요. 아~ 더 들어와서 보니까 질의해 주신 의원님도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분이시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구나라고 그렇죠. 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행정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노트북 무상 지급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김광수 교육감님 당선의 1등 공신인 공약이죠. 공약대로 지금 중1들에게 신입생 그 노트북이 무상 지급됐는데 이거 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한권 의원님이 제작해 주셨는데 예. 실제로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일부인 경우에는 이제 게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지급 취지가 좀 무색한 게 아니냐 약간 교육감님을 약간 몰아세운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간극을 예. 얼마나 우리가 용인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쪽 제한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럼 준비를 먼저 해놓고 무상 지급을 하면은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 왜 지급부터 하고 이거 뭐 안 되고 있다 지적을 받을까요? 공약 이행률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고 교육감님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아,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예,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각종 공약의 이행률, 예. 기존의 다른 교육감님들에 비해서는 또 높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이행률을 떠나서 일단 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인 열악한 상황에서 예. 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네. 세부적인 활용 계획이 없으면 예. 매해마다 교육행정 질의 때 똑같은 비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또 한다고 나중에 그 교과서만 띄우는 용도로 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게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예, 예.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악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보지 말자라는 그렇죠. 말에 예, 대해서 예. 청소년표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럼 그런 더 좋고. 유권자 되시니까. 예. 그러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정 질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볼까요? 이건 한번 꼭 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센 거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예, 예. 역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 아 사람이 예. 도의회. 그렇죠. 예. 예. 모 의원께서 예? 도정 질의 과정에 네. 급하게 예. 주식을 매도하는 네. 그 기사를 보고서 아 역시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 이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본인도 예. 또 예.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다음에 이거 뭐죠?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이설 문제인데 지금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어디냐 하면은 옛 제주도 관사 도지사 관사 예, 얘기하는 관사, 거죠. 전 도지사 관사죠. 예, 예. 근데 이거 갑자기 뭐 이설한답니까? 이거 왜 도정질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긴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등동 그 지구에 예, 예. 좀 한라도서관을 그 어린이 이용 시설이 협소한데 네네. 한라도서관 쪽에서 예.
아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을 했고.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을 그럼 이전하는 것이냐. 아. 또 그걸 이전하면 도지사 관사를 그럼 다시 쓰겠다는 것이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확 퍼져간 것 같아요. 예. 오등봉 사업자한테. 예. 도대체 누가 도청해서 이런 걸 제안했냐라고. 예. 이제 물어는 받고 이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 약간의 오고 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이런 제안들이. 의견들이 오고 왔다는 예, 말씀인 겁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예. 오지사가 중요시 여기는 예. 영빈관 요런 용도로 아. 관서를 쓸 게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이 비판하시는 거죠.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할 무렵부터 이제 관사 영빈관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 알려졌었을 겁니다. 예. 자 하필 이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지사 관사를 다시 또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진짜 근데 그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또 지금 글쎄요. 뭐 도정 질의 과정에서 아마 담당 국장도 그건 자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장은 당연히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아 윗선에서만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윗선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는 뭐 예. 이렇게 우리 생각의 영역에 아직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문제는 이건 뭐 가정이지만 만약 실제로 도청에서 예. 누군가 오등봉 사업자에게다가 예. 도서관을 이런 취지 속에서 제안했다고 하면 내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분께 짧게 그러면은 네. 지금 도지사 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던데 두 분의 생각 어떤지 잠깐 여쭤볼까요, 센터장님부터? 전 관사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 굳이 필요 없다. 특혜적 시설이고 전국적으로도 관사를 탈 관사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예. 대중교통도 병원하시고. 교수님은요? 관사의 의미가 예, 예. 주거용. 주거용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도지사의 주거용이라면 문제가 예, 예, 있지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호텔을 빌려서 그냥 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예. 제주도가 탐나국으로 독립하면 찬성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외교적 사안이 많진 않아요. 제주도. 청와대 용산 이전할 때도 영빈관이 참 문제였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영빈관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결론은 예.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서관은 예, 도서관대로 편이, 놔뒀으면 좋겠다. 예. 아 그리고 환경보전 분담금 우리가 흔히 입도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예. 부과하는 방안이 지금 뭐 법률안 초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나왔던 모양이죠. 네 기사에서 저도 봤습니다.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건 몇 건 있긴 하죠. 예, 예. 잘 안 되긴 했죠. 근데 안 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제주도 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도 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뭐 세금이냐라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예. 제주도와 좀 컨셉 비슷한 지방정부 협력을 해서 예. 이제 그런 지역만 공동으로 좀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제안을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 변호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입도세라는 표현은 사실은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뭔가 경제적 부담을 더 부과해야 된다라는 예. 차원이 아니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원인자에게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금 제도에서 다 예.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그런 그 법적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의인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멋지게 해도 예, 예. 언론에서는 입도세로 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프레임이 항상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원인자에게 그러한 부담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담을 지우는 사람에게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그 확인을 해준다면 아마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 예, 이 예.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주시길 바라요. 예. 두 분의 말 속에 해답이 나왔네요. 사실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게 꼭 반대할 것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처럼 입도세라는 단어 하나로 프레임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예. 인식이 강해져서 댓글이 만 개 됩니다. 만 개. 만 개요? 예. 아. 제주도 안 간답해가지고 예.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시간 교육행정 질문과 또 이번에는 도정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었고요. 도정질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합장에서 두 분의 좀 생각까지도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시간들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호진 센터장,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죠. 이 제2공항을 비롯해서 도정의 역할을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같은 좀 시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발빠른 대처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이 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도정 그 질문에 여러 의견들이 좀 잘 수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네. 사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맞냐 투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이 좀 적극 수렴이 되고 또 우리 어민들 특히나 어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이 돼서 이 주요 현안들 주요 의제들이 좀 갈등 없이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문화 코너 시간만 되면은 네. 도민 리포터가 어떤 분이 나오실지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제일 네네. 궁금하고 예, 매주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숲 고자와를 희화와 한국화 또 판화 등등 이렇게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해볼게요. 아. 아, 오늘의 도민 리포터신가요? 그런가 봐요. 오늘도 뭔가 비범해 보이는데. 아, 이분도 에너지가 넘쳐 가보자, 보이시는데요? 가보자 하면 된다. 진정 도전할 줄 아는 홍동유. 네가 바로 챔피언입니다. 다들 춤을 추시나 봐요. 다들 흥부자세요. 자격 요건이 춤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러다가. 근데 고깃집 셰프. 저랑 MBTI가 같네요. 아, ENFP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잘하세요? 아, 제가 왕년에 마트 세일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날마다 오는 전시가 아닙니다. 제주의 허파, 이 고자와를 직접 가시지 않고서도 이 기당 미술관에서 바로 느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람료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 1,000원. 자, 제주도민이면 자, 500원. 여러분들 너무나 깔끔한 가격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저렇게 하고 전시회 어떻게 소개하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침착해 주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3살 살면서 전시회는 또 처음이네. 난해하구만. 이게 뭐지? 밑에는 물 같고 위에는 나무 같고. 지금 혼잣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안 와보셨던 티가 나네요, 평소에. 좀 난해하다. 아, 도망가고 싶다. 아,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감독님. 근데 이런 분들 오히려 또 전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선과 그러니까요. 새로운 느낌을 편견 전달. 없는 시선. 그렇죠. 네. 아, 왜 앉아 계세요? 우시는 거 아니죠? 도희 씨. 네? 왜 그러고? 아, 도민 리포터라고 와서 전시 현장 와서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뭐 봐야 뭐 봐도 알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난 출연료 필요 없어요. 바보 멍청이. 아, 왜 이렇게 짠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계사님 불러드릴게요. 하계사님요? 오예! 아싸라비아 하계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하계사님 감사합니다.
저기서 아까 우리 저 우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저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샤바 샤바. 우리 도미니 포터들이 아주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작품도 굉장히 새롭네요. 박사님 이거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네. 뭐죠? 고사리인가요? 뭐 종류석인가요? 뭐죠? 네, 종류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사리 같이 네.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들이 자라나가지고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고사리도 식물이니까 맞추기 맞췄네요. 네, 맞아요. 네. 아래쪽에 튼실한 나무 뿌리와 움푸고 있는 어쨌든 식물의 모습들을 도자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사리인 줄 알았는데 학예사님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곶자왈의 이 강인한 생명력 이것을 또 주제로 해서 멋진 도자 조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 네. 참 많이 배워갑니다. 네. 이거는 뭐죠? 약간 나무... 한화 느낌도 나고. 그러게요. 네. 뭘 표현한 걸까요? 학예사님. 네. 이거 작가님 뭐 실수하셨어요? 이거 뭐 페인트가 막 이렇게 줄줄줄 내려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요? 문질러 봐도 돼요? 안 돼요. 네. 이 작품은 교래 곶자왈인데요. 네. 아마 비 오는 날을 형상화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림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쨌든 비 오는 날의 어쨌든 느낌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물감이 흐른 것 같은 어찌 보면 잘못 그린 것 같이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빗방울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빗방울 색이랑 똑같이 칠하면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곶자왈에 어울리는 뭐 녹색빛과 빗물이 흐르는 것 같은 어쨌든 느낌들을 좀 자아내려고 이런 곶자왈을 그렸다고 하고요. 곶자왈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비 올 때 곶자왈을 한번 갔었는데 그 비 올 때의 그 곶자왈의 싱그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작품에서 너무 많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학예사님. 네. 그 작가님이 퍼즐 하는 거 좋아하시는가 봐요. 척척척척척. 네. 퍼즐 같기도 한데요. 네. 총 72점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을 크게 이루고 있어요. 지금 곶자왈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쨌든 작업인데요. 작가님은 이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실 작업이라고 해요. 지금은 72개가 하나의 작품이라면은 나중에는 뭐 100개, 200개가 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기 네. 사슴 한 마리가 정말 예쁘게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저 그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저기 작가님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작가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러면 직접 작가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신비로운데요? 동화 속 같아요, 마치.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작가님 뭔가 약간 연예인 같으세요. 아유, 무슨 연예인이에요. 혹시 나이 물어봐도 됩니까? 신비주의로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신비주의. 보니까 작가님 네. 그 신비주의 컨셉을 알겠더라고요. 네. 다른 그림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 딱 앞에서 뭔가 하나 딱 봤어요. 어떤 걸 그게 보셨을까요?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 하트. 하트 안 보이세요?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하트를 보다가 또 옆에를 딱 봤는데 하얀 사슴이 딱 와 너무나 이게 아름답고 마치 이게 저 같은 거예요. 막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랑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잘 보셨습니다. 아 맞습니까? 맞진 않은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작품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네. 이 그림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사슴이 1000년을 살면은 청록이 되고 거기에 또 100년을 살면 이제 백록이 되고 거기에 500년을 살면 흑록이 된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한 세 줄로 적혀 있거든요. 아, 네. 신선이 타고 다녔던 영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 작품을 그리는 이제 제 모습이 투영되기도 하고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인간 대신 초현실적인 존재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보자마를 지키는 또 다른 표현의 표현 방법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작품입니다. 아, 역시. 어, 작가님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그러게요. 뭐 공사하나요? 꽁이에요. 응? 꽁이요? 응? 아, 진짜 꽁이 날아온 거예요? 실제 상황인가요? 오. 아, 진짜 작가님 그림이 엄청난가 봐요. 아, 이 꽁도 착시한 이 고자왈 그림.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록이 있는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네. 이제 사상 당시에 피난처의 역할을 갖고 있는 고자왈을 그린 그림이에요. 슬프다. 네. 이제 요즘에는 고자왈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힐링의 공간 산책하기도 하고 뭐 여행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치유와 힐링의 공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네. 공간이라는 걸 알고 고자왈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이게 우리가 고자왈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저기를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고자왈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제주의 숲, 고자왈의 고자왈 이야기. 아, 고자왈. 제주의 숲, 고자왈 이야기. 7월 12일까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까지 기당미술관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혼자 없어요. 예.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래요. 아, 네, 오늘 너무나 재밌었는데 동시에 너무 기빨리는 것 같아요. 와, 나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열심히 이제 가게 가서 고기 열심히 썰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가 주신다면 다음에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처럼 이렇게 리포터 경험, 색다른 경험 또 기분 좋은 경험, 이런 경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밑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홍동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전시회의 그 4인 4색의 그 작가의 어떤 특징들, 네. 어떤 의미들이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의 도민 리포터, 홍동유 리포터였죠. 예, 셰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개인기 아주 인상 깊게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전시회장에서 약간 멘붕 오셨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이 전시를 평소에 많이 즐기지 않던 분들이 계셨다면 좀 많이 공감도 되셨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우리 도민 리포터 분들의 활약이 아주 눈이 부시게 맹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맞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도 도민 리포터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십시오. 도민 리포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요하시는 네. 거 아닌가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죠.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어린이 벼룩시장, 바다스장이 열린다고 해요. 바다스장은 20일 오후 4시부터 학위에 있는 창의 놀이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만 3세부터 13세까지 도내 어린이 35개 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문구류, 장난감, 의류, 책 또는 이런 것들을 나눔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셔서 자원의 소중함도 배우고 또 선한 실천 행사하고 오시면 참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